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온 심장인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 원, 수출액 1,530억 불, 고용 인원 87만 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되면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하약구가 된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입니다. 이 중 2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으로 98.4%에 달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은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산단의 대개조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 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낙찰과제 도입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후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 등 지속 가능성 지원 사업이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산단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본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와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세 차례의 전문가 및 시민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